유독 눈에 띄는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. 자세히 보니 마치 두 개의 나무가 붙어있는 듯한 모양인데요. 저절로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둘인 듯 하나인 독특한 소나무입니다. 사장님, 도대체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? 이게 바로 할아버지 소나무입니다. 와, 엄청납니다. 네. 이 나무도 뭔가 소원을 빌어주거나 이런 걸 하는 나무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, 소원을 빌어주는 나무라고요? 네. 와. 이거 만지면 안 됩니다. 이게 그 전설에 의하면은 네. 만지면 큰일 난다고. 깜짝 놀랐어요, 이자님. 옛날부터 이게. 옛날 옛날 사이가 좋은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. 아이고 영감, 눈도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다녀오셔요. 걱정 마라, 금방 다녀올게. 추운 데 나오지 말고. 엄동설한이 이어지던 겨울날, 할아버지는 잠시 일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. 그렇게 몇 시간 뒤, 할아버지가 걱정됐던 할머니는 마중을 나섰습니다. 한참을 걸어가니 멀리서 오던 할아버지와 만날 수 있었죠. 아이고, 아 왜 나왔어?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니까.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니까 나왔죠. 이렇게 만났으니 된 거 아니에요?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에 툴툴대던 노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걸음을 재촉을 했습니다. 하지만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보라가 치기 시작을 하더니 다리 높이까지 왔던 눈이 금세 허리쯤까지 차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오두가도 못하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추위를 이겨내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꼭 안고 있는 상태로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노부부는 나무가 되어서도 둘이 붙어있는 하나의 나무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. 그 뒤로 마을에는 이 나무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. 할아버지 나무에 소원을 한 가지 빌면 신기하게도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. 하지만 나무에 손을 대면 허 이놈 하며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고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한 옛날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요. 산 중턱에서 말없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할아버지 소나무.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황혼의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며 지암리의 또 다른 상징이 됐습니다.